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경제 타격에 놀란 중국 상하이 조업 재개, 1인당 GDP 연간 목표치 밑돌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 봉쇄령에 따른 경제 충격이 가시화가 되고 있죠. 이러므로써 중국이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의 생산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 도시 봉쇄 장기화로 벌써 3주째 가동이 중단이 되었죠. 특별히 상하이 테슬라 자동차 공장이 이번 주 부분 재개가 되고, 애플도 공장 재개를 위해서 현지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중국이 왜 상하이를 개방을 하느냐라는 것은 상하이 봉쇄 장기화 우려에 따른 피해가 점점 더 커져가면서 외자 기업들의 해외 이전까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재개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알아볼 내용은 봉쇄로 인한 경제 충격에 중국 상하이 조업 재개에 서둘러입니다. 16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지금 미국의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상하이시 정부 승인을 얻어서 이르면 18일부터 현지 공장 가동을 부분적으로 재개한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죠. 공장은 폐쇄루프 관리 체제로 운영해야 되며 근로자들은 공장 내 숙소에서 귀숙하면서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만 생산에 투입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전혀 걸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까지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시안 공장을 운영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다만 상하이 현지 코로나 현황에 따라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100% 가동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에 공장이 있는 테슬라도 지금 상하이가 도시 봉쇄에 들어간 지난달 28일부터 3주째 현지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9년 말 상하이 공장을 가동한 이래 지금 최장 기간 조업 중단 상태라는 사실이죠. 이 기간에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손실만 약 4만 4,100대. 테슬라의 지난해 전 세계 분기별 생산량의 14.5%에 달한다고 블룸버그는 집계했습니다. 애플도 봉쇄령으로 문 닫은 협력 사이에 4주 조업 재개를 목표로 상하이 정부와 적극 소통 중이라고 중국의 저명한 애플 전문가인 꽈밍지 애널리스트가 15일날 전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생산 업체인 대만의 페가트론은 앞서 당국의 방역 정책에 따라서 상하이와 인근 장쑤성 쿤산의 공장 중단을 아예 중단을 시켰죠. 이렇듯 상하이 및 일부 지역 공장의 조업을 서두른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상하이 및 도시 봉쇄의 장기화로 지금 중국의 주요 산업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어서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15일날 중국의 공업정보화부는 실무팀을 상하이로 파견해서 직접 회로 자동차, 장비 제조, 바이오 제약 등 중점 업종 666개의 중점 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업 재개를 추진할 것으로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16일 저녁 상하이시 경제정보화위원회도 코로나 방역 속 현지 생산 기업의 조업 재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산하 정부가, 말하자면 상하이시 산하 정부가 기업들의 조업 재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촉구했죠. 구체적으로 폐쇄루프 방식으로 공장을 관리하고, 지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루에 두 차례의 검사, 항원 검사, 핵산 검사, 이것을 실시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외국계 기업들도 지금 중국의 정책 수정을 촉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인데,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외국 업체들이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외국의 기업들, 정부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3월 말 상하이 코로나 감염 확산세로 시작된 도시 봉쇄령이 장기화가 되면서 특히 외국계 기업들의 당국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6일 주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아카마츠 수이치 주 상하이 일본 총영사는 전날 중민 상하이 부시장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현재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 일본 기업 물류 생산 경제 활동이 한달 넘게 차질을 빚으며 일부 기업이 생산 시설을 타 지역이나 아니면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우려를 상하이 시 정부에 전달을 했죠. 특히 그는 향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게 기업 생산 활동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언급하면서 상하이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 안정 후에 경제 운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고, 향후에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 중국에 이게 확산이 더될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때마다 항상 폐쇄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갖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현재 상하이에는 4만 명의 일본인 그리고 1만 천여 개의 일본 기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번 봉쇄령으로 일본 전자업체인 소니 상하이 공장이 문을 닫았고, 일본의 의류업체인 유니클로도 지금 94개 점포를 폐쇄를 했어요. 앞서서 8일 조국 우케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소장도 후추나 중국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내서 최근 강력한 방역 통제로 인한 중국 주재 외국 기업들의 피해를 호소하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수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것을 통해서 코로나가 지금 상하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시한, 그리고 정조로 확산이 되고 있고, 이것은 중국의 1인당 GDP, 1년, 그럼 올해 2022년 GDP 수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의 중국 내 상황은 지금 상하이뿐만 아니라 타 도시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시성 시안은 이달 들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40여 명에 달하자 지난 15일부터 주민들의 이동을 자제시키고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한편 대학은 봉쇄에서 온라인 강의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시안은 앞서 1월에 봉쇄가 한달 만에 해제된 이후에 석달 만에 다시 사실상 재봉쇄에 돌입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이것을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납품업체인 폭스콘이 소재한 허난성 정저우, 항구 등 지역도 지금 15일부터 2주간의 봉쇄령이 떨어졌습니다. 장쑤성의 수저우도 16일부터 방역 수위가 한층 높아져서 주민들의 재택근무, 이동 자제, 그리고 교통 통제 등의 조치가 이미 떨어진 상황이죠. 도시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중국 경기의 하방 압력도 커지고 있는 상황. 중국의 국가통계청이 18일 1분기 경제 성장률을 4.8%로 발표를 했습니다. 시안은 앞서 1월 봉쇄가 한달 만에 해제된 이후 석달 만에 다시 재봉쇄에 돌입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안과 같은 경우도 벌써 한달 넘게 봉쇄가 되었고, 이번에 상하이와 같은 경우도 이러한 봉쇄가 일어났어서 지금 올해 초에 중국 정부가 목표로 잡은 5.5%의 성장률에 한참 못 미친다라는 거죠. 지금 1분기에 그들의 경제 성장률 GDP가 4.8%로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 그래서 4.8%죠. 이 4.8%가 1분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5.5%죠. 그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4.8%보다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보통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작년 4분기 4%보다 높은 수치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조금 의심이 가는, 지금 그 의미인데, 왜냐하면 지금 1분기에 시안이 한달 동안 봉쇄를 당했어요. 한달 동안 봉쇄를 당하면서 거기에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 또, 상하이도 거의 한몇 주간 상당히 오랜 기간 봉쇄를 당하면서 이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8%라는 수치가 나오게 된 거죠. 작년 4분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게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 수치마저도 경제 전문가들도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오는 25일부터 금융기관 지급준비율을 0.25%포인트 인하해서 100조 원대의 유동성을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22일에는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인 LPR을 인하할 가능성도 있죠. 다만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 물가 상승, 그리고 미국 등 글로벌 긴축 기조에 따른 자금의 유출 우려 속에서도 중국의 통화 완화 부담감도 커졌다라는 분석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더 낮죠. 더 낮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장기적으로 더 낮아질 거예요. 더 낮아지면 말하자면 뱅크런과 같은 돈을 갖고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중국 경기 성장에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역전된 미중 국채 금리라고 해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중국의 10년물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 그리고 주요국의 장기 금리 상승폭이 지금 미국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국은 오히려 낮추고 있는 상황까지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중국이 재살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를 열었어요. 말하자면 사실상 제로 코로나를 포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그 나라를 살리겠다라는 측면인데, 이렇게 되면 시진핑의 지도력 자체가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완전 봉쇄를 푸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러한 상황까지 알고, 또 금리 자체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미국 금리가 중국 금리보다 더 높을 것이다. 더 높게 되면 이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1분기에 4.8%의 GDP가 지금 성장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까지 한번 분석을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